The Alchemist 연금술사 78번째 소비입니다. I have watched 전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았다. The caravan 대상을. 에제트 세 가지 로서대 때문에. 이제 떼겠죠? 이것이 cross 건너가다 가로지를 때 the desert 그 사막을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The caravan, 대상과 and the desert, 사막은 speak, 말한다, 뭘, the same, 같은 language, 같은 언어를 말한다. And, 그리고 is, 그것은 이다. for는 뒤에 이유가 나올 때 때문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That 그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자, that은 뒤에 내용이 나오겠죠? 이 내용이 앞에 있는 이유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앞에 전체에 대한 내용인지는 읽어봐야겠습니다. The desert, 그 사막이 allows, 허락한다. The crossing, ing도 두 가지 거다고 있는. 여기서 이 is은 이제 가짜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내용인데요. 이 is의 내용입니다. 이유의 내용이 아니고요. 사막이 그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그 이유란 앞에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It's going to, be going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will이죠. 업무일 것이다. 테스트, 시험할 것이다. 뭐를? The caravans, caravan의 every step, 모든 발걸음을. 왜요? 목적입니다. See, 보기 위해서. 보다. If의 뜻세 가지, whether도. 그 중에 whether입니다. 뭐뭐인지죠. 그것이 시간 안에 있는지, 시간을 맞추고 있는지. 이 앞에 있는 if는 지네요. 근데 뒤에 있는 if는 만약 뭐뭐면입니다. 만약 그것이 제 시간 안에 있다면 우리는 make it. make it은 어떤 거리, 시간, 일들을 해내다. 우리는 해낼 것이다. 어디까지? 오아시스까지, 오아시스까지 갈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든 둘중 하나입니다. 둘중 하나. 우리 둘중 하나가 had joined. if 다음에 had, id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반대입니다. if 다음에 had, id가 나오면요. 전에 뭐뭐 했었다라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만약 그렇게 했었다라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만약 참여했더라면 사실은 그런 적이 없는데 this caravan, 이 caravan에 based on 뭐뭐에 기초해서 오로지 personal, 개인적인 cause, 진로 개인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에만 기초해서 이 caravan에 함께 했다면 사실은 그런 적이 없지만 but 그러나 without 뭐뭐 없이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없이 뭘요? that language 그 언어를 this journey 이 여행은 would have been 이 have는 원래 had이었습니다. 조동사 뒤에 붙어서 이제 have처럼 보인 겁니다. 그 전에 뭐뭐 이었다거든요. 모두가 이었을 것이다죠. 합치면은 이 여행은 비다 이었을 것이다. 마치 많이 more 더 어려운 어려웠을 것이다. 문법에서는 이 마치를 훨씬이라고 해석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많이 이렇게 원래 뜻대로 해석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They stood, stand stood,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대화 그곳에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ing 분사구입니다. 하면서, 보면서, 보다 뒤에 s은 작은 점, 뭐뭐를, the moon, 달을 보면서. That's the magic. 그게 그 마술입니다. 마법입니다. Of omens, omen, 징조. 징조들의. said, 말했습니다. The boy, 그 소년이. I've seen, have seen이죠. 전부터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How, 어떻게? Guy, 안내원들이 read, 읽는지, the signs, 그 신호들을, of the desert, 그 사막들에, and how, 어떻게 the soul, 영혼이, of the caravan, 그 캐러반의 영혼이 speaks, 말하는지를 지켜보았다. 누구에게? The soul, 그 영혼에게. 누구의? Of the desert, 사막의 영혼에게. 이 얘기를 소년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능력이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Englishman, 그 영국 사람이 said, 말했습니다. I'd better pay, had better죠. had better 원형. 뭐뭐 하는 게 좋겠다. 근데 헤드는 앞에 이 주어하고 거의 같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리를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I better pay 이런 식으로 앞에 헤드를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게 낫겠다. Pay attention to 뭐뭐에게 주의를 기울이다. 그 캐러반에게. And I'd better read. Had better. 원만한 게 낫겠다. Read. 읽는 게 낫겠다. 이 아이는 그 소년이겠죠. Your book. 너의 책을. Said. 말했습니다. The boy. 그 소년이. They were strange books. 그것들은 이상한 책들이었습니다. They spoke.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건데요. 저희들은 주어는 무조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물건도 충분히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이 그들은 이상한 그 책들을 말합니다. Spoken. 책들을 말했습니다. About 뭐뭐에 대해서 Mercury. 수은? 수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은이겠죠? Salt. 소금. Dragon. 용들. Kings. 왕들. And 그리고 he didn't understand.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Any 어떤 것도 of it. 그것 중에서 어떤 것도. But there was. 동사 앞에 대한 해석하지 않죠. Was는 있었답니다. 있었다. One idea. 한 생각이 있었다. 된 내용인데요.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정도인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다, 보였던 생각이 있었다. 라는 것으로. 자, 보였다는 얘기는요, 내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은 겁니다. Repeat, 반복하다. 그 자신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그 생각이 있었다. Throughout, 전체를 통해서니까 전체적으로. 어디? All the books. 그책 전체에 걸쳐서. 땡땡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설명. All things 모든 것들은 are either the manifestation, manifest 분명히 드러내다. reveal clearly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아, 뭐에? One thing 하나의 것 only 오직 하나의 것만. 오직 하나의 것만 드러내는 것이다. In 뭐 안에 one of the books,
어부가 뒤에 여러 가지가 나오면요. 중요서라고 해석합니다. 뒤에 뒤 나오죠? 그 책들 중에 하나 소개. 힐런드. 배웠습니다. 된대요. The most. most도 두 가지, 가장 대부분. 가장 중요한 텍스트. 문서. In the literature. 문헌. 문학이라도 하죠. 근데 여기서 문헌입니다. 문헌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뭐의 문헌이요? 알케미, 연금술. 무려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서는 컨테인 안에 포함하고 있다. 뭘요? Only, 오로지 a few, 약간의 line, 줄들이죠. 몇 줄. 몇 줄의 문장들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And had been scribed in an scribe 기록하다. 안에 기록하다. 안에 기록되어 있었다. 비동사 더하기 이디 수동 되죠. 안에 기록할 수 있는 건 색이다니까 새겨져 있었다. On 뭐뭐 위에 surface 표면 위에. Of an emerald, 에메랄드의 표면 위에. It's 그것입니다. The emerald tablet, 에메랄드 태블릿이다. 판, 에메랄드 판이다. Said 말했다. The Englishman, 그 영국 사람. 앞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는 다시 동사가 나올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자랑스러워. 내용 he might은 매우와 같은 뜻입니다. 머물 수도 있다, 머물 수도 모른다,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자랑스러워하면서 something 어떤 것을 to 누구누구에게 the boy 그 소년에게 The Alchemist 연금술사 78번째 소비였습니다.